네,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잖아요. 뭐 되게 뭐 한문사로도 공부하시고 뭐 한국사, 동양사, 서양사, 역교론 다양한 과목도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 잘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쓰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남들도 어려우니까 괜히 그런 거에 시간 많이 뺏기거나 쫄거나 이렇게 막 혼동스럽게 하지 마시고 틀릴 것들은 틀려도 된다. 우리는 그냥 시험지에서 한70%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풀고 오시면은 네, 좋겠습니다. 네. 부모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정교육 과정이요. 2022 개정교육 과정 한번 좀 읽어보시고, 그다음에 내러티브 서술 관련한 부분이요.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. 또 논쟁 문제 학습 모형,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, 역사가의 사고 과정 있죠? 이렇게 네 가지 주제만 역사교육론 한번더 읽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쪼록 지난 1년간 직강이든 인강이든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또, 부모님하고 저는 그 시험 당일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또 매년 그래왔듯이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, 최선을 다하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